표준 치료가 실패하고 이래서 치료가 어려운 난치암 환우분들에게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버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대이기 때문에 왜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냐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유영석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암치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1세대는 세포독성항암제다, 2세대는 표적치료다, 3세대는 면역항암제다. 얘기들을 들어서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라서 독성이 상당히 크다. 즉 선택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고 2세대의 항암제가 이제 표적치료제죠. 표적치료제가 제일 처음 나온 거는 1997년도에 림프종 약으로 승인을 받고 2001년도 글리벡이 나옴으로써 제약회사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혈병의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자한테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격리적인 효과가 있더라. 이러면 그때부터 개발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글리벡을 필두로 해서 매우 많은 표적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성장했느냐. 2006년도에는 전체 암 환자의 한 5%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표적치료의 대상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3.6%의 환자가 표적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2020년은 벌써 몇 해 전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표적치료제의 허가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상담을 늘 하는 저 입장에서도 언제 이게 허가가 됐는지 모르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2월, 요 얼마 전입니다.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 국립암센터의 자료를 쭉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방암 환자에서 승인된 표적치료제가 26가지입니다. 백혈병 35가지입니다. 폐암 34가지입니다. 림프종 36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백혈병, 폐암, 림프종 이 암들은 치료의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이외에 전립선,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런 쪽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표적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신약이 계속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표적치료제의 진화입니다. 표적치료제가 항체약물접합체라는 이름으로 보통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Antibody Drug Conjugate. 항체와 약물을 결합시킨 신약이 되겠는데 표적치료제에다가 옛날에 쓰던 항암제나 동위원소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표적치료제가 암세포에 가서 들러붙는 거죠. 거기서 항암제가 방출하게 되면 국소적인 항암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큰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허가된 약물의 종류가 13가지나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가 기적적인 효과를 보이는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항암제의 단점은 아직도 반응률이 낮습니다. 반응을 하는 환자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거의 모든 암 환자에서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붙이게 되면 이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또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항암 신약이 많이 개발되는 시대가 왔다. 아마도 앞으로 5년 이내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약, 새로운 표적치료제, 또 항체 약물 결합제 다수가 나올 거고 새로운 기전의 면역항암제 다수가 나올 겁니다. 2, 3년 후에 정말 좋은 신약이 나와서 난치암 환우분들이라도 극적인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잘 버팁시다.